통통하고 아주 굵지도 않고요. 이런 거 국물에도 좋고요. 반찬에도 좋고요. 아주 다양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가격도 싸고요. 가격도 착한 콩나물입니다. 콩나물 무침이 아니라 볶을 거예요. 볶는 게 더 맛있습니다. 무치는 것보다 볶아서 고추냉이 찍어 먹어도 맛있어요. 고추냉이 찍어 먹으면 또 맛이 좋습니다. 1이 마늘 말린 거 넣어줍니다. 냉동실에 넣지 마시고요. 이렇게 분말해서 드세요. 그러면 드시기에도 더 좋아요. 냉동실에 한번 들어가면은 꺼내기도 쉽지가 않아요. 잘 안 해 먹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이렇게 분말해 놓고 먹습니다. 이렇게. 콩나물은 이렇게 완성됐습니다. 그리고 여기는 이건 고추냉이거든요. 이거 고추냉이 같이 찍어서 드시면 더 맛이 좋습니다. 회 먹는 느낌도 나고요. 콩나물 국밥 물을 끓이고 있습니다. 무 육수 내주기 위해서 그리고 다시마 넣어줍니다. 그리고 멸치 넣어줍니다. 북어 머리도 넣어줍니다. 육수 내기 위해서 북어 머리, 다시마, 멸치, 무. 팔팔 끓여서 여기다 밥 말아 드시면 됩니다. 콩나물 국밥이에요. 새우젓도 들어갔고요. 무, 다시마, 멸치, 북엇머리, 육수냈고 뜨끈뜨끈하면서도 시원하죠?